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그동안 하던 일을 모두 정리하고 이제 은퇴를 해서 여행만 하고 살려니까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요즘 캠핑카가 대세라고 해서 저도 캠핑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만드는 영상 이것저것 편집해서 올려봤는데 여러분과 같이 한번 즐겨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뭐 하세요, 오빠? 솔라팬을 설치. 솔라팬을 이제 인스톨드. And we have a power now. 오빠야, 오늘은 뭐 하세요? 그거는 어디 케이블이에요? 차폭풍. 오빠, 차폭풍이 뭐야? 차폭풍이란 차의 넓이를 밤에 비추어주는 등을 차폭풍이라고 해요. 그 정도면 친절해요. 네. 차폭풍이 뭐라고요? 차의 폭을 알려주는 불. 맞아요? 알려주다가 쓰는 거구만. 다시 말해봐. 차폭등이란 응? 밤에 응? 차의 넓이를 운전수가 모르잖아. 응. 그 운전수가 차의 넓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는 등이야. 밖에서? 그 밖에 좀 하는 거 하나 있잖아. 안 보여? 알았어. 오빠 is multi-talented. It means he can do everything, including tiling. 오빠야, 뭐 하세요? 저 좀 보세요. 오늘은 바스 타일링 하는 날. It's gonna be really pretty when it's finished.
심심해서 시작했던 일이 좀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제는 완성된 차로 여행도 다니고 좋은 추억도 많이 남길 계획이니 여러분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는 며칠 휴가를 다녀오고 이제 인스펙션만 남은 상태입니다.